둘, 셋, 야! 남자아이는 못 잡았지만 여자아이면 충분하겠지. 빨리 실험을 진행하고 싶어서 미치겠어. 박사님에게 나의 연구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겠어. 어? 박사님! 실험체는 잡았고 이제 실험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 실험체로 제가 반드시 신체 능력 향상을 지키는 연구를 제대로 끝내보겠습니다. 처에는 여자애잖아. 리스트에 올라온 그 실험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도 그 녀석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희 이야기를 엿들었기 때문에 잡아왔습니다. 뭐라는 거야 얘가? 이 실험은 아직 불완전한 실험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자 실험체는 쓸 수 없다는 거 몰라? 기본 중에 기본일 텐데. 김철중 수석 박사. 아니 그래도 이 여자애로 실험을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런 여아의 몸으로는 실험에 버티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시간도 부족한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니 그래도 전에 실험지는 제가 성공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잘 될 겁니다. 자네 생각은 도대체 어디까지 잘못된 건가? 인간이랑 실험지랑 같나? 이번 실험은 시간 낭비인 게 뻔하니까 그냥 너 혼자 진행하고 보고서를 알아서 제출해. 또 하나, 여기서 또다시 내 계획에 네가 방해를 한다면 다른 연구원으로 구할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넌 지금 나한테 큰 실수를 한 거야. 죄송합니다. 박사님, 아니 선배님, 지켜보세요. 선배, 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역시 안 왔네. 안녕? 안녕? 에휴, 미호는? 글쎄, 지각할 리가 아닌데. 너는 언제 왔어? 나 방금 밖에 왔지. 무슨 소리라는 거야? 모두들 좋은 아침! 그런데 얘들아, 아침 조회 시간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있단다. 우리 반 미호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급하게 가다 보니 인사도 못하고 가버렸구나. 네?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한테 그런 말 없었는데. 나도 왜 이렇게 갑자기 간 건지 모르겠구나. 자, 어쨌든 오늘 하루 수업 열심히 하도록. 이상. 미호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말도 안 해주고 진짜 너무하네. 그러게. 리아야, 근데 미호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섭섭하네. 상황이 꼬인 것 같던데 무슨 일인지 설명하세요.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본 실험의 원래 대상인 김리아라는 실험체가 아니라
저희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던 학생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만은 다른 실험실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프로젝트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딸을 위해서도 말이죠. 좀비과 학생들을 신체 조건을 향상시켜 불사의 존재로 만들고 군사기지에 버금가는 강력한 힘을 갖는 게 제 목표인 거 잊지 마세요. 어쨌든 빨리 인간을 불사로 만드는 연구를 하지 못하면 더 이상 당신 딸을 치료할 수 있는 연구 비용도 후원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만.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됐어. 이제 완성이야. 넌 불사의 살인병기가 될 거야. 아, 여매나 이제 좀 괜찮니? 아, 네, 좀 괜찮아졌어요. 아, 다행이구나. 아, 얘들아, 이제 내일이면 토요일인데, 주말이라고 놀지 말고 숙제 꼭 해오고. 모두들 고생했고 일일에 보자꾸나. 이상 전해들. 네. 아이, 여민아, 너는 무슨 하루 종일 보건실에 있냐? 아, 내가 오늘 배가 좀 아파서. 아, 드디어 내일이면 주말이네. 아, 주말이다. 아휴. 여민아, 넌 주말에 뭐 할 거야? 아, 나 집에서 그냥 게임이나 해야지 뭐. 아휴. 에, 어쨌든 그래도. 에, 주말인데 PC방 고? 오늘 아팠는데 PC방 가도 되려나 모르겠네. 아, 아이, 어쩔 수 없지. PC방 고. 아이, 그래도 미호가 없으니까 조금 허전하네. 같이 PC방 가면 재밌었는데. 아이, 그러게 말이야. 어쨌든 빨리 가자 PC방. 나 오늘 사실 꾀병이었어. 그럴 줄 알았어. 하루 종일 있더라고. 말이 되나?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자, 캡슐 안으로 실험체를 이동시킵시다. 머리야. 여긴 어디죠? 살려주세요. 그래. 일어났구나. 해치려는 게 아니란다. 학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름이 뭐니? 단미호. 그래, 미호 학생. 말만 잘 들으면 금방 풀어줄게요. 알겠죠? 심박수 정상, 인신능력 정상, 정신조종 정상. 자, 그러면 주입! 주입을 시작합니다. 실험 성공인 건가? 그래, 정신조정을 해보자. 자, 이제 내 말을 복종해라! 복종해! 앞으로 걸어! 뒤로 걸어!